방금 열렸던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대체적인 다수의 의견이 지금까지의 원외투쟁을 원내투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파면을 요구한 이 총리는 사실상 총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체적인 의견을 시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고 회의는 전례에 따라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위에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비슷합니다. 전부 등원하지 않은 건 다 비슷합니다. 해임건의안 얘기 나왔어요. 해임건의안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파면 결의안 얘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아까 우리 원내 대책회의에서의 전반적인 대세는 지금 해임건의안이나 파면 결의안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 이것은 고뇌찬 결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등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당내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도 자식이고, 그리고 다음에 대여투쟁할 수 있는 전력도 동력도 소실한 이런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원내 전략이 실패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4대 장진 법안을 가지고 투쟁할 때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좀 더 강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이건 앞으로 새로운 제2 그 투쟁, 이걸 우리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의 전략을 가지고서는 4대 재앙금 법안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인식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좀 쉬운가요? 그렇게 그런 요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굳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총리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시해서 정치인 식물이나 만들놓고 정치인 접촉하지 말고 총리는 무시한 상태에서 국정을 논의하자. 그만. 그래서 총리를 상대하는 대정부 질문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총리 산하에 있는 총리에 관계될 수 있는 예산 심의도 거부하고,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달자 얘기입니다. 별다른 목이 하도 붙지 않아 그냥 등원 쪽으로 그렇게 할걸요. 그렇게 될 거. 예. 그렇게 할걸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총리를 인정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은 의원 개인이 할 문제지, 당에서 총리를 무시하고 뭐 질문할 때 총리에 답변하지, 질문하지 말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의원 개인의 문제죠. 당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원내 대표단에 대한 지적은 많이 나왔어요? 아니, 원내 대표단의 지적도 뭐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여당을 상대로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이 총리께서 상식이 넘는 말과 행동에 파행되는 게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원내 대표단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아니 적적 문제는 있거나 있을 수 없죠. 예, 그렇지. 그래서는 아니었죠. 원내대표 책임이라 그랬지. 됐습니다. 아직 결론 안 났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일단 뭐 등원은 그 오늘 또 원래 씹은 기분 같다고 그랬어요.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니 왜 제대로 사과다운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고 어떤 그 대표가 그렇게 무능하게 있느냐 이게. 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참고하세요. 나는 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책임을 지나는 원내대표 퇴진까지. 퇴진과 이렇게 하면 앞으로 4대 입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진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래서 원내대표가 뭐 어떤 답변을 했나요 의원님? 안 했어요. 아니 그 뭐 하러 간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이지. 앞으로 좀 책임을 지고 해야지. 뭐
사실상 원내대표가 뭐 말만 했지 실제지 뭐 제대로 오순쯤 되면은 그 얼마든지 좀 물 밑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책임을 뭐 어떻게 지라고 봐야 되는지? 아, 사퇴까지 뭐 하는 정도로 했는데 그거는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 김용관 의원께서 그 막 원내대표 물러나라 뭐 이런 지로고 사퇴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겠지. 또 이렇게 뭉쳐야 될 때 너무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가 가득하던 카페가 관심이 없는 거 가만있자 어디 있나? 예.